선생님이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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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학생들이 결정합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얘기들 하세요. 뚱어 들지 말고. 저의 정체성을 모르겠네요. 선생님 학생들인지 어린 선생님 학생들인지. 그게 중요하니? 당연하죠. 저희가 깊이 생각하는 척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똑똑한 척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의바른 척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구린내는 똑같은 놈아. 이렇게 우리 때리신다고. 이러다 때리신다고. 그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건 어떨까? 홀로코스트. 아니 그런 것도 수업 계획서 있습니까? 있어야죠. 제2차 세계대전이 수업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물론 시험이 특정 범위에 한정되진 않겠지만요. 하지만 어떻게 유대인 대학살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도 좋은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홀로코스트를 가르칠 수 있는가? 아니 가르쳐야만 하는가? 자, 이거 다들 어떻게 생각하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다른 논제들하고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 달라, 다른 논제랑은 전혀 다른 문제. 그래, 다른지 다른데 이것도 어차피 토픽이잖아. 요즘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면서요. 아우슈비츠나 다카오 같은 데. 제가 늘 궁금한 건요. 과연 아이들이 어디서 샌드위치 먹냐는 겁니다. 또 코리아는 어디서 방문객센터요. 다른 나라 똑같아요, 선생님. 거기서 사진 찍어요. 손 붙잡고 웃으면서. 그곳에서 적절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아이들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리 잘 쓴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손상시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쓰고 못 쓰고 문제가 아니죠. 이게 논조의 어조가 중요하죠. 전략이요. 전략이라고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 사건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침묵만이 그 적절한 반응이 될 수 있다. 아, 이런 헥터 선생님 스타일 답변인데요, 그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라. 맞죠? 비슷해지나요? 그래, 좋아.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경박하고 유치하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저널리즘이라. 그렇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거잖아요. 난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비트겐슈타인도 자네가도 잘나빠진 공식을 쓰라고 자기 오장육부를 쫓아가면서 그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른 학생도 아니고 자네 그 정도 이해할 머리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선생님.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것 뿐이죠. 더 이상.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참으로 얘기하시면서. 때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천 명의 죽음보다 더 많은 것을 얘기한다. 그런데 사람이 파리떼처럼 죽을 때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비극을 전제로 한 수빈 정도로. 그건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처리되고 있었다고. 죽음과 처리는 다른 거야. 그래, 좋아.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보수는 지금 논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가슴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요. 만약에 히틀러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윈 선생님의 방식대로 생각을 해서 히틀러가 정신나간 미친놈이 아니라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지도자? 아, 지도자. 지도자라고까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냥 뭐 정치가 정도겠지. 아, 그래, 그럼 정치가. 정치가라고 할 수도 있죠. 아주 지독한.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어쨌거나 전통적인 독일의 외교 정책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이 실행했고 그렇게 볼 때 유대인 대학사 역시 그 정책이 연장선상에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아, 내가 보기엔 그건 도가 좀 지나친 것 같다. 도가 지나치라고요? 이런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닙니다. 네. 우선 그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선생님? 그리고 다들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이 뭐 아주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일 뿐이고 다른 시각에 도달하기 위해서 쓰여지면 그뿐이다. 그러면 홀로코스트가 전부 훌륭한 비극이었다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점수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다들 그렇게 쓸 텐데. 아, 뻔한답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전부 훌륭한 악행이었다. 기타 등등. 아니, 기타 등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습니까? 기타 등등이란 말은 나치들이 유대인을 다룰 때 써서 뽑은 말이에요. 사람의 목숨이 기타 등등이라는 언어로 축소되고 생략되는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요지 오웰, 오웰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리벌 가신자들의 언어 선택이 현실을 조작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기타 등등은 뺄게요. 그렇지만 유대인 대학살이 일반적으로 축소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려면 그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들과 같은 선상에서 수치를 비교해본다. 수치를 비교해본다고? 아, 그럼 수치를 비교하는 건데 일단 맥락 속에 넣어보자는 거야. 그렇지만 뭔가 맥락 속에 넣어보는 건 그게 이해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그게 만약에 설명될 수 있다면 용납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뚜껑뚜껑 쎄뚜빠꾸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좋은 지적이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롤러코스터를 맥락 속에 넣어보자는 건 수도원 해상 과정이랑 다를 게 없어. 헨리 8세 이전에도 수도원 해상이 있었다고 수식군대에서.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마찬가지. 그래, 그렇지만 그 수도원 해상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삼촌들이 죽게 날았잖아. 그러니까 수도원 해상 과정처럼 롤러코스터를 다를 수는 없다는 거야. 왜키 좋은 지적이야. 선생님, 아까부터 자꾸 좋은 지적이라고 했는데 좋은 지적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선생님은 홀로코스트가 뭐 시험에 나올 것만 풍비게 풀리겠지만요. 아니, 그건 아니지. 하지만 이건 역사야. 거리를 두고 봐.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들은 오히려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 너무 가깝기 때문에 혹은 직시하기 두렵거나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과거가 제일 알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역사가의 의문은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는 바로 이 시점에 대한 우리의 시간을 예측한 거라. 그것이 홀로코스트라고 할지 몰라.